다음 그림이 칼에 어쩌고저쩌고. The gap between the reality of online life and how we experience it prevents our discussion of internet privacy. 온라인 현실, 온라인 생활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그 사이의 갭은 우리의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프리벤트한다. 이순 온라인 라이프 더 리얼리티 온라인 온라인 라이프겠지. 뭔 소린데? Hey, consider email. People know email is not private. 이말 의미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메일이 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And yet, many will use email, at least sometimes. 아, 참, 여기 쌍따옴표를 왜 있을까? 강조. 그러니까 여기에 왜 쌍따옴표가 있는지, 이 no라는 단어에 왜 하필 쌍따옴표를 했는지. People know email is not private. 해서 no를. And yet, many will use email at least sometimes for intimate correspondence. 이메일을 사용한다. 적어도 가끔. 예를 들어, 편지 로스. 예를 들어 말 그러니까 있어. 아, 인스턴스로는 친숙한 편지 로스. Over decades, I have asked why. The answer is always the same. When you stare at a screen, you feel completely alone. 신뢰를 못 들어온다면 계속해서 왜 질문에 없다 왜 그걸 하는지 답은 항상 같았다. 네가 화면으로 쳐다볼 때 너는 안전한 줄 알고 느껴. 오케이, 이쯤 읽었으면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첫 문장 뜻이 뭐예요? 아, 첫 문장 다시 모르겠나?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나 정리해 보세요. 이메일이 사적이지 않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메일을 사용한다. 그리고 글 쓰는 10년이 넘도록 왜 그런지 지금 계속 물어보지만 답은 여전히 다 정리한 거야? 그 답이 뭔데? 그게 중요하잖아. 답이요? 여전히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지 암시가 되더니 상황별로 의미해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정리가. 아니, 좀더 정리를 해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대략 보이잖아. 이메일을 쓰지 말고 이 말을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태까지 한 말이? 여태까지 한 말이 이메일 쓰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That sense of being alone with the person to whom you were writing as though you are the only two people in the world. Often blocks out what you know, know to be true.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다는 감정은 네가 그럴 수 있는
투훔에 대한 얘기. 왓에 대한 얘기. 오케이. It may can be seen. It will be stored and then it can be seen again. 이메일은 보여질 수 있다. 그것은 저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보여질 수 있다. The seeming ephemerality of what is on the screen masks the truth. 그 스크린 위에 마스크가 사실인지에 대한 반면으로 What you write is not erasable. 네가 썼던 것은 지워질 수 없다. More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 experience of the ne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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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kens intimacy and trust. 뭔 소리? Intimacy와 그리고 진실을 약하게 합니다. 이게 뭐라고? 진실. 네. Undermines the reality of the world that. 그 물의 사실을 훼손한다. 사실상 실제성을 훼손한다. Undermine. 훼손시키고 같은 말은 위큰 뭐 이렇게 의미 없냐? 어?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이 새끼야 Boost our cooperation on Donut 마음 위에서의 물리 협동심을 증가시킵니다. Makes us aware of privacy issues. 개인적인 소식에 대해 우리가 개인적인 소식을 알게 한다. 뭐라고? 사적인 소식 이슈. Helps to recognize things as they are. 것들을 알게 도와준다.
다 이상하다. 오케이. 이 사람이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The gap between the reality of online life and how we experience online life prevents our discussion of internet privacy 이랬어. 그러면 단순화시키면 gap이 prevent our discussion of internet privacy 라고 얘기한 거야. 뭔가에 둘 사이에 갭이 벌어져 있는 틈이 우리들의 인터넷 사생활에 대한 인터넷 사생활 보호에 대한 어떤 토론을 막고 있다 이러고 있어. 뭐의 사이의 갭이냐면은 온라인 라이프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그 온라인 라이프를 어떻게 경험하는 건가? 그러니까 실체와 우리의 경험 사이의 갭. 그러니까 온라인 라이프가 어떤지의 실체적인 진실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쭉 보면, 그러면 이 reality of online life하고 how we experience online life의 갭을 여기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응? 그게 뭐가 갭이라는데? 실체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사이에 어떤 갭이 있대. 쭉 읽어봤잖아. 첫 문장에 개념적인 말이 많죠. 그러면 그 개념적인 말들을 처음에 던져놨으면 모든 글이 다 그래. 뭔가 어려운 말이 앞부분에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뒤에는 이 글 쓰는 사람이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그 실체와 그 인터넷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데 그 갭이 뭐라고 뒤에 분명히 나와있어. 컨스데 이메일.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온라인, 우리가 온라인 라이프에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에 한 가지지. 메신저도 있고 이메일도 있는데 이메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 그러면 이메일의 리얼리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사이에 뭔가 갭이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뭐를 알고 있냐면 이메일이 개인 뭐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It's not private 하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any will use email.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사용할 건데 최소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쓴대. 근데 여기에 for intimate correspondence 뭐를 위해서 어떤 이 레러 같은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intimate correspondence 안에는 뭐 자기 애인하고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은 뭐가 보장돼야 돼?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프라이빗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인티밋 코레스폰던스를 할때 이메일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쓸까? 응?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쓰는데 이메일을 한다. 이거 프라이버시 보장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쓴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 Over decades, I've asked why. 이유를 물어봤는데 the answer is always the same.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 부분이. 답은 항상 똑같아. When you stare at a screen. 이메일 쓸때 스크린 쳐다보고 있겠지. You feel completely alone. 너 완전히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내가 혼자 이메일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 옆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야? 리얼리티는 어떻단 말이야? 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볼수 있단 말이야. 서버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크립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열어보려면 얼마든지 열어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이메일 쓰고 있을 때는 내가 주변에 누가 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안들거 아니야. 나 혼자 방에 처박혀가지고 방에서 혼자 이메일 쓰고 있으면 나 혼자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갭이지.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무슨 의미로 그게 혼자 쓰고 있다는 게왜 뜬금없이 나왔는지 혼자 보고 있으면 스크린 보고 있을 때 혼자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첫 문장에 어려운 얘기 나왔다. 아,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첫 문장 나도 어려워. 뭔 소리 하는지. 온라인의 리얼리티하고 how we experience 사이의 갭이 prevent.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갭한테 수렴되는 거고 The gap이 prevents our discussion of internet privacy. 뭔가의 갭이 인터넷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토론,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더 보장돼야 된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아예 그런 토론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메일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이게 당연히 아무도 못볼 거야라고 생각하고 쓴단 말이야.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모를까 봐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장도 뭐 그렇게 쉽지 않아. The sense of being alone with the person to whom you are writing. 네가 글을 쓰고 있는 그 사람과 단 둘만 있다라고 느끼는 것. 그러한 느낌. The sense of being alone. 근데 그냥 완전히 너 혼자 아니고 네가 글 내가 쓰면 저 사람 우리 둘만 보겠지라고 느끼는 것이 often blocks out 뭐 해버린다 막고 아니 생각도 안 하게 한대 what you know to be true 이게 뭐야 이게 해석이 어려워 이게 그대로 해석하면 네가 뭐로 알고 있는 거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네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이거를 앞에서 생각해내야 돼. 이 네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거의 내용이 뭔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둘만 여기 no 있지 여기 no. 그리고 나서 저 앞에 보면 여기 no email is not privacy. 오케이? 네가 얘기한 거에 거꾸로지. 누구든지 다 열어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이란 말, what you know to be true가. 이거 해석하면, 네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내용상, 얘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 not private.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주어가 지금 안 보이는데, the sense of being alone often blocks out. 이게 된 거야. 네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과 단둘이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 센스가, 기분이, 네가, 누구든지 다 이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뭐 해버린다? 블락스 아웃. 생각 안 하게 한단 말이야. 떠오르지 않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as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이 나오고 있고 여기 혼자 아니란 얘기 하겠지. As though you were the only two person in the world. 아,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미안. 그래서 마치 너희 여기에 you는 너가 아니고 너희들이야. 마치 너희 두 사람이 세상 단둘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open blocks out what you know to true. 그런 누구든지 프라이버시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잠깐 block out 시키는 말이야. 막아버리고 생각 안 나게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메일이 프라이버시 하지 않다는 프라이버시 보장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메일 can be seen. can be seen by other people 이런 말이 생각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고 it can be stored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and then it can be seen again 다시 열어볼 수도 있다 또그 다음에 seeming의 뜻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뭐더뭐 어려운 단어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대로 해서 뭐 겉보기에 더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기하는 게 뭐냐? 요거 그대로 해서 가면 스크린 위에 있는 겉보기에 뭐 덧없는 것, 별거 아닌 것, 무의미한 것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너 혼자 이렇게 이메일을 쓰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분. 그 다음에 마스크를 이상하게 하고 있어. 하이즈야, 하이즈. 가린다, 숨긴다, 커버한다. 뭐를 가린다? 진실을 가린다. 그 진실, 아까 얘기했던 거 누구든지 다, 여기, 뭐, 이 부분이라도 또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진실을 가리고 있다. What you write is not erasable. 네가 쓰는 것은 어떻지 않다? 지워 씌울 수가 없다. 한번 쓰고 나면서 계속 남아있다 어딘가에. More generally, 더 일반적으로는 인터넷이겠지, 이거 인터넷. 인터넷에 대한 경험이 지금까지 했는 것도 정리하는 부분으로 왔는데, 그러면 weakens intimacy and trust. 뭐를 약화시킨다? 실명감과 트러스트인데? 신뢰. Truth야? 뭔가 좋은 말인 것 같아. 존재 문제.
Undermine real, 뭐를 약화시킨다? 인터넷의 현실을 약화시킨다? Boost our correspondence on the net. 이거 안, 저, 안, 아닌 거지, 지금 이거. 그 다음에, makes us aware of, 그 다음에, privacy issue는 사생활에 대한 이슈,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지. 네가 아까 뭐라 그랬어? 개인적인 소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사생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즘 이슈가 뭐냐? 할때그 이슈, 사생활의 논쟁거리, 사생활에 대한 논쟁거리. 그러면 인터넷에 여기 뭐 the experience of the net에다 갖다 붙이면 또뭐 인터넷에 대한 경험이 뭐에 대한 뭐를 하도록 만든다? 사생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이것도 아니겠지. Helps to recognize things as they are. 이것도 뭐 하도록? 인지하도록 도와준다.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이 있는 그대로 인지하도록 도와준다. 그럼 답은 1번 아닌가? 몇 번이에요? 언더마인 리얼리티 오브 더 넷. 오케이, 요거 두개 왔다 갔다 하는데 인터넷에 대한 경험이 인터넷의 현 실체를 뭐 시킨다? 약화시킨다? 친밀도와 신뢰를 약화시킨다. 패스 좀 주고. 단어만 찾아오라 그러니까 막 해석이 막 개똥같이 새고 있구만. 몇 쪽이야? 몇 번이야? 300쪽.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온라인상의 실제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사이의 차이는 인터넷의 사생활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막는다. 맞게 해석했고. 이메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메일이 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d yet 많은 사람들이 at least sometimes 적어도 때때로 친밀한 편지를 주고받기 위해 이메일을 사용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나왜 그런지 질문을 해왔는데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당신이 화면 속을 쳐다볼 때 당신은 완전히 혼자라고 느낍니다. 사적인 것이 보장된다고 느낍니다. 마치 당신들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인 것처럼 당신이 이메일을 쓰고 있는 상대방과 단순히 있다는 느낌은 종종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가립니다. 계속 해석은 맞고 이메일은 보여줄 수 있고 저장될 것이며 그 후에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관로해놓고 해놨는데 누군가 이메일 볼수 있고 저장되어 누군가 이메일 다시 볼수 있고 즉 이메일은 철저하게 사적인 것이 아니다. 맞게 해석했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것의 겉보기에 단명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부분에 약간 해석의 문제가 있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 화면상에 있는 거, 거기에 뭐야 에퍼머리티 뭐 이상한 단어 뭐였어 에퍼머리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화면상에 보이는 것의 겉보기에는 금방 단명할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얘기 금방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신이 쓴 것이 지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린다 이 뭐 어쨌든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결반적으로 이 실체를 훼손한다 친밀화가 실밀 문제풀이 인터넷 1번이 난 그래도 맞다고 보는데 경험의 신뢰 문제풀이 인터넷 경험의 일례로 이메일 쓰는 사람은 이메일이 사적인 것을 착각하지만 사실상 이메일이 사적이지 않다 파악한 내용 맞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진실을 알고는 있지만 사용감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감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고 보면 인터넷 경험이 인터넷의 진실이나 실체를 가리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1번하고 1번, 2번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 단어, 그러니까 이 정답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에 인터넷의 실체와 우리가 인터넷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이 단어가 나왔거든. Reality of Online Life가 이것이 우리가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 프라이버시 보장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사용감이 그렇지 않다 알아서 쭉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끝까지 쭉 나온 거야. 여기까지라고 본 거야. 여기까지 다 어차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사용감이 그렇다는 거. 그럼 그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저장했다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금방 없어질 이거 겉보기에 seemingly ephemerality 뭐 겉보기에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것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 저장되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인터넷 경험이 여기 경험이 리얼리티 오브 디 인터넷을 갉아먹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앞에서 여기에 익스피어리언스 오브가 여기에 와서 갖다 붙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둘 사이의 차이가 여기에 prevent our discussion of internet privacy라고 얘기했는데, 이 갭이 인터넷 사생활에 대한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의 사용감과 실제 사이의 차이 때문에 인터넷이 믿을 만한 매체가 못 되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수습하고 있는데. 근데 저 실체를 훼손한다. 친밀감과 신뢰를 약화시킨다. 친밀함과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거 신뢰와 신뢰 약화시킨다는 거 사건 조사의 관계를 약 갉아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논문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온라인 그렇지, 관계를 갉아먹는다는, 그러니까 관계를 갉아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뭐가 침해되니까 사생활이 침해되니까 관계가 약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약간 뭐좀한 단계 더 생각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냥 딱 여기 나온 것만으로 보면 한 단계 더뭐 사생활이 침해됐으니까 야, 씨, 네가 나한테 보내는 건 다른 사람도 알고 있던데 이러면 두 사이의 관계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안 갔다고 본다면 이번이 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글 읽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고 What you know to be true 이거 Open blocks are what you know to be true 네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blocks out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막고 있다 막 아웃이니까 등장하는 거야 등장하지 않는 거야 아웃 뒤에 있는 게 그러니까 네가 진실이라고 알고 네가 뭐 이메일 사생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생각이 안 난다 라는 것까지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한 번도 뭐가 안 나오냐면은 여기서 쉽게 가려고 그러면 글을 쉽게 가려고 그러면 뭐 혼자 있다라는 기분이 인터넷 이메일이 이 부분에 what you know to be true 대신에 이메일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식의 의미의 것이 와줘야지 그래도 좀 글이 쉬워졌을 건데 그냥 이메일이 사생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네가 실체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놨어. 네가 사실은 알고 있는 거 이랬어. 그러니까 노에다가 앞에 노에다가 쌍따옴표 켜놓은 게
그 여기 와서 어떻게 가주냐면 People know email is not private. 이 no 뒤에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가서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야, 내용이. What you know to be true가 email is not private.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읽기. 그렇고요. 계속 31번. Mathematical models of flocks of birds and schools of fish and swarms of insects that move in unison demonstrate the same point. There is no central control of the movement of the group, but the group manifests a kind of blank that helps all within it to flee or discourage predators. 오케이, 그래서 일단 새들의 무리의 속주기 모여서 물고기의 때 그리고 곤충의 때 속주기 모여서 일제 움직인다 같은 장소를 일제 움직인다 중앙 그 그룹의 이동에 대한 중심 컨트롤은 없다. 하지만 그 그룹은 보여준다. 그 블랭크의 정보. 포식자들을 나타내게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대세에 대한 얘기. 축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했으면 끝은 어디야? 오케이. 문장을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뭐 찾는 거야? 아니, 동사 찾는 거야. 여기에 same 포인트에서 문장이 끝났다 치면, 물론 뭐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난 거랑 비슷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가 한 문장인 건데, 동사가 누군데? demonstrate 얘가 동사지. 데몬스트레이트 뜻은 뭐고? 뭐라고? 쇼잖아, 쇼. 보여주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동사 원형으로 사용된 이유는 주어가 얘기 때문이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또 얘는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시작한 거 여기서 끝난 거고, 얘는 이렇게 된 거고. 오케이. 그래서 수학적 모델이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어. 뭐를 똑같은 점을 보여준대요. 수학적 모델. 수학적 모델이 뭐야? 뭐 계측한 거란 말이지. 뭐를 계측한 거야? 새 때, 물고기 때, 그 다음에 곤충 때. 근데 그냥 새 때도 아니고 그냥 물고기 때도 그냥 곤충 때도 아니고 어떤 새, 물고기, 곤충? In unison. 뭔 소리야? 연합하여 모여서 in group 이 말이죠. in group 떼로, 떼거지로. 그러니까 migrate 하는 말이야. migrate 뭐 하나? 이주하다, 이동하다, 단체 이동하다. 그러니까 때로 움직이는 새나 물고기나 또는 곤충들에 대한 어떤 수학 계측 모델이 똑같은 점을 보여준다 해놓고 그 똑같은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똑같은 점이 There is no central control of the movement. 뭐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지휘본부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이리로 와, 저리로 가 없다. Okay, but the group manifest, 뭐 하다? 보여준다, demonstrate, show 계속 나오고 있지. Okay.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뭔가를 보여준대, 어떤 종류의 뭔가를 보여주는데, 뭐 뻔하게 이거 여기에 있는 것들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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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들 공통점 뭐예요? 명사라는 거지. 그러면 저 대신 뻔하게 뭐야? 관계상 거지. 게다가 여기에 요걸하니로 생겼으니까 축격관계대명사. 오케이. 그러니까 뭐 워닝 콜은 경고의 사인인 거고
소셜 프레셔는 사회적 압박이고, 그 다음에 모럴 리더십은 또, 그 다음에 앱솔루트 어토리티는 절대적인 권위,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는 집단 지성. 오케이, 어쨌든 뭐 도와준대요. 오케이, 여기에 to flee는 왜 to flee인지는 helps가 얘기해주세요. help a to do고. 오케이, it은 the group이고, within the group이고. 그러니까 집단 내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녀석들이 뭐 하도록 도망치거나 또는 포식자를 그렇죠, 떨쳐내는데 도움이 주는 뭐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뭐 디스커리지 프레데터 이거 나오니까 뭐 요런 거라든지 뭐 요런 거라든지 답이 될 가능성 있겠지. This behavior does not reside within individual creatures, but rather is a property of groups. 그래서 뭐? 이러한 행동들은 그 개개인 생명체에 있지 않다. 하지만 오히려 그 행동, 이러한 행동들은 그러한 행동을 그룹의 특징이다. 그룹들의 특징이다. Okay, this behavior에 대한 얘기. 플리 오어 디스커리지 프레데터스 이거 대신 온 거지. 그러니까 포식자로부터 어쨌든 살아남는 거, 살아남는 행동인 거지. 리사이드에 대한 얘기. Okay. isn't, 말 does not reside 대신에 this behavior isn't 해도 될 걸. does not reside 존재하지 않는다. does not exist 이런 거 있지. 그래서 this behavior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존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속에 있는 거다? 뭐의 특징이다? 그룹의 집단적인 특징이다. 계속해서 집단적 특징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 Imagination of flocks of birds deciding where to fly reveals that they move in a way that accounts for the intentions of all birds, and even more important, the direction of movement is usually the best choice for the flock.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는 가는 그 장소는 드러내는 거. 어디라고 결정하는 거지? 정한 방식으로 모든 세대를 이렇게 그런 방식을 찾아온다. 그들이 이제 어디로 나아가는 세대와 결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동 방향은 또그 무리에 대한 최상의 선택. Examination. 어쩌고저쩌고 동사 어딨어? 리빌이 정세 전체 동사고요. 뭐 새들이 어디로 날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을 뭐한 것? 조사한 것이 조사 결과 새들이 어디로 날아갈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 연구해봤더니 리빌스 드러난다. 데디아의 사실이 드러내준다. 새들이 어디로 날아갈지 결정하는 과정을 연구해봤더니 데디아의 사실이 드러났대. 오케이, 그 다음에 데스에 대한 얘기. 이건 겉만든, 여기 리빌스 뒤에 있는 데스는 겉만든 데시고, 이 데스는 당연히 주격관계대 명사고, account for의 뜻은, 응? 설명하다, explain.
Explain the intentions, account for the intentions of all birds. Okay, 그래서 설명하는데 뭐를 설명한대? 의도지, 의도. 누구의 의도? 모든 새들의 의도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대사한테 걸리고 있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러니까 데디아의 첫 번째 문장도 드러내주고, 데 엔드 다음에 문장도 데스에 가서 걸리는 거야. 이게 뭐? 움직임의 방향이 보통 전체 무리에게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 연구 얘들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과정을 잘 봤더니 새들의 모두 설명이 되고 새들의 전체 새들의 의도 집단적 의도겠지. 오리 들어갔으니까 집단적 의도, 집단적. 우리 뭐 지금 배하고파 빨리 먹을 것 있는 곳으로 다수기 투표 안 해도 그 투표한 것 같은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걔들이 모여가 새들이 머리를 맞대고 야 어디로 날아갈까 이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체의 의도가 그 결정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또더 중요하게는 그 결정의 결과가 최상의 결과가 나오더라. 사람들처럼 모여갖고 어떻게 할까? 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안 하는데도 그 결정의 결과가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센트럴 컨트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지성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집단 지성의 결과가 최상의 결론, 최상의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 Each bird contribute a bit, and the flocks concentrate. 뭐야? Concerted choice is better than an individual bird would be. 그래서 뭐? 각각 이해했을 때로 다수 약간 공감한다. 그리고 그 무엇인 선택들의 이익은 개개인의 새들의 선택보다 더 많다. 새들의 선택보다 더 컨설팅이 뭐야? 컨설팅. 컨설팅. 상담받는. 아, 그 컨설팅하고는 다르다. 여기에 consulted choice의 뜻은 합의된 선택. 됐습니까? 합의된 선택. 오케이. 각각의 새가 여기에 each 뒤에 단수하고 단수 취급한다는 거. 각각의 새는 조금씩 기여를 하고, 그리고 그 무리의 합의된 선택이 뭐보다도 개별 새의 여기 would be에 대한 얘기? Be better. 여기에 생략된 거? choice. Choice. I don't know. individual이니까 그냥 choice. 뭐보다 개별 새의 선택이 가져올 어떤 뭐 조언보다 더 플락스 컨설티드 초이스가 더 낫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기회 뭐전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또 컨설티드 초이스 나왔으니까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겠지. 그러니까 뭐 경고의 울음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는 없고 집단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mathematical models of flocks of birds and schools of fish that will demonstrate the same point. 전부 다 똑같은 어떤 점을 보여주는데 뭐가 없는데 no central control movement 이동의 어떤 중앙 지휘본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the group shows, manifest, a kind of collective. 그 그룹이 보여준다, 집단이 보여준다. 어떤 일종의 집단지성, a kind of collective intelligence. 뭐 해주는 집단지성, that helps all within the group. 그룹 내에 있는 모두가 to flee or discourage predators. predator를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predator, 여기에 flee or discourage predator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말로는 뭐가 뭐를 얘기하는 거야? 뒤에 나오는 비슷한 표현은? 디렉션 없는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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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무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여기에서는 뭐 Flee or Discourage Predator라고 표현한 거고요. 왜? 얼굴에 뭐 문제 있어? 그건 새삼스럽게 오늘 왜? 왜 여자애가 뭐라 그러더라 나 근데 오늘 어디 가서 쫀쫀 맞고 왔어? 어? 때리고 왔어? This behavior 이러한 행동 무리 최상의 결과 뭐 무리로 뭐야 뭐 포식자로부터 도망가고 살아남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바이벌이 가능하게 해주는 이러한 행동이 뭐 개개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개별의 존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라기보다는 뭐다? 전체 그룹의 어떤 속성이다, 특징이다. 잘 이그제미네이션 해봤더니, 잘 조사해봤더니, 새들이 어디로 나갈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잘 조사해봤더니, 데디아라는 점이 드러나는데, 새들이 move on in the way. 어떤 방향으로 이동한다. 뭐와 부합되는, 뭐를 설명해주는, 뭐에 들어맞는, intentions, 의도에, of all the birds. 모든 새들의 의도에 딱, 얘들이, 뭐, 새랑 말이 통한다면, 야, 투표해봐. 그랬더니, 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면, 모여서 투표한 것도 아닌데. And even more important,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이동 방향이 is usually the best choice of flock. Collective intelligence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absolute authority는 절대로 골라서는 안 되는 거지.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리더십 자체가 존재한다고 얘기 안 해. 이거 전부 다 인디비주얼에 의한 거다. 이거 인디비주얼에 의한 거. 그다음에 사회적 압박이라는 거는 뭐 사회적 압박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장가 안 갔냐 뭐 이런 거.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아직 취직 안 했냐 이런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32번 풀었습니까 이제는? 오케이. The Netherlands would have faced a problem when it was daylight. The light quality is much poorer at high latitudes, and this would have meant that they couldn't see things in the distance so well. 네, 그래서 뭔 소리고? 훨씬 적다 그리고 이것은 의미해왔다 얘기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이 어떤 것을 없었다 그 거리에서 잘 예, 그러면 would have faced 현재 완료 시제. 천주 완료 시제. 현재 과거 완료 시제. 완료 시제다. 무슨 약 먹고 왔냐? 어? Would have PP에서 뭔데? 이거 조동사 have PP잖아. 그래서 아, 진행해봤을 것이다. 뭐 현재 완료랑 자꾸 연결시키려는데 현재 완료랑 아무 관계 없고요. 과거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Might have PP, would have PP, may have PP, should have PP는 뭔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했었어야 했는데. 그거잖아. 그 다음, it에 대한 얘기. 빈츠. 낮이었을 때. 아, 그럼 when은 뭐한 놈이야? 접속사 when. 네안데르탈인들이 과거에, 네안데르탈은 지금 없으니까 과거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죠. 문제를 직면했을 것 같아. 낮이었을 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직면했을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는 문제가 땡땡 뒤에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하이 레티튜드에서 하이 레티튜드에서 뭐가 빛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지 않았고 그리고 하이 퀄리티에서 하이 레티튜드에서 라이트 퀄리티가 머치 푸어러 하다라
는 것이 지금 this로 바꾸고 있고 would have meant, would have meant 의미했었을 수도 있다. 못 만드는 데디아라는 것을 they couldn't, they는 네안데르탈스에서 왔고 네안데르탈스 couldn't see things in the distance. So where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점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 고위도라는 거는 어디 동네를 얘기하는 거야? 가까운 동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위도쯤 되고 40 몇 도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맞습니까? For a hunter, this is a serious problem because you really don't want to make the mistake of not noticing the mother rhinoceros hiding in a dark corner of a forest edge when trying to spear her calf. 그래서 뭐 사냥꾼에게는 앞에서 얘기한 문제, 멀리 있는 거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문제는 뭔데?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넌 실수를 정말 안 하고 싶죠. 실수는 실수인데 뭐의 실수?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 를 얘 왜 이 꼬라지야? 뭐 그냥 뭐 숲에 숲 구석탱이, 어두운 숲 구석탱이에 숨어 있는 뭐 했을 때겠지 뭐.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있을 때, 창으로 누구 너 친구 막 때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친구 엄마가 보고 있어. 그래서 근데 내 눈 나빠고 친구 엄마 있는지 못 봤어. 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잘한다 이러면서 가만 보고 있겠지. Living under low light conditions places a much heavier premium on vision than most researchers imagine. 그래서 낮은 빛에 밖에서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목은 따여가지고. 장소들 그 낮은 빛에서 살고 있는 장소들은 훨씬 그 심각한 시각에 좀 더 치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상상한 것보다 그 시각에 좀 더 관심을 둔다. 좀 더 중요시한다. Places에 대한 얘기. 장소들. 아, 동사. 위치하다. 위치하다? 로케이트? 노타 두다죠. 노타 두다. 이 문장 네가 해석을 잘 못하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는 알겠지? 네. 뭔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연구자들이 생각하기 보고 봐도 눈에 더 많이 신경 쓴다. 눈에 더 많이 신경 쓴다가 뭔지 얘기해봐. 그러니까 시합 좋은 사람을 더 우선시. 오케이. 그래서 low 이게 poor light condition을 얘기하는 게 low light condition 이게 poor light condition, poor light quality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제 뭐 밝기가 어두운 이런 데에서 사는 거. 어? under low light conditions 하에서가 그러니까 빛이 밝 그러니까 어두운이라고 하면 되겠네. 어두운 곳에서 사는 것이 높는데 어두운 데 사는 것이 둔다. 뭐를 둔다? 훨씬 더 무거운 프리미엄을 준다. 더 무거운 중요성을 준다. 누구에게? 시력에게 준다는 얘기는 어두운 데 사는 데 시력이 훨씬 더 중요한다. 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어두운 데 살라 그러면 시력이 중요 시력 눈 좋은 게 좋게 중요하겠지. 근데 그게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the evolutionary response to low light levels is blank라고 했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즈까지 뭐 여기까지 이즈 앞까지 뭔 소리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낮은
강도에서의 진화적 응답은 블랭크입니다. 뭐 낮은 강도 뭐? 낮은 강도에서 진화의 응답은 그 진화하면서 낮은 강 빛이 낮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빛 수준이 낮으니까 어두운 하면 되겠지. 어두운 곳에서 사는 것에 대한 진화적 반응. 어, 리스폰드가 아니고 리스폰스니까 명사. 어, 어두운 곳에, to low light levels에 대한 반응이니까 어두운 곳에서 사는 것에 대한 진화적 반응은 blank EI다. It is the familiar principle from conventional stargazing telescopes. 그래서 뭐? 그것은 친숙한 기능이다. 기능? 아무리나 그 일반적인 천체 관측 망원경으로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천체 망원경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천체 망원경에도 비슷한 원리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Familiar principle from conventional. conventional에 대한 얘기. general 이런 뜻이고. 또는 뭐 보수적인 이런 뜻도 있고요. Under the dim lighting of the night sky, a larger mirror allows you to gather more of the light from whatever you want to look at. 뭔 소리고? 밤하늘에 흰색 불빛이 있으면 커다란 거울은 넓게 모으게 한다. 그 더 많은 빛을 네가 보고 싶어하는 무엇으로부터 온 빛이든지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 By the same token. 뭔 소리? 오케이, 같은 이유죠. A larger retina allows you to receive more light to compensate for poor light levels. 더 큰 망막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형편없는 빛이 안 좋은 것에 대한 보호, 보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게 안 좋으니까 저건 좋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막이 크면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도 커진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에다가 이제 눈이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To get big enough to frighten animals. 그래서 뭐? 뭔 소리야? 충분히 커진다. 동물들을 위협하도록 충분히 커진다. 형물이 얘기 과부주만큼 충분히 겁주는 거 이런 얘기 아니고 빛의 양에 대한 얘기고. To move their habitat to lower latitudes. 그들의 서식지를 더 낮은 위도로. 아니죠. To increase the size of the visual processing system. 시각 처리 시스템의 크기를 증가시켜. 그게 레티나가 larger 해진다는 얘기 나오죠. To develop auditory sensor rather than visual system. 자, 총 그 시각 시스템과 청각 시스템을 발달시키는. 그다음에 뭐 auditory 알죠? 오디오가 뭐야? 오디오. 음악 감상하고 뭐 이런 게 오디오죠. To focus our attention on what we perceive to be the threat. 우리의 관심을 집중한다. 우리가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것.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한다. 이거겠죠. 오케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은 Living under low light conditions places a much heavier premium on vision. 요 부분 그니까 오케이, place premium on 하면 on 이하의 것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전에다가 프리미엄을 둔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중요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중요시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뭐 여기에서 설명 중요하게 되어 있는 거는 특별한 거는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 여기에 빈칸을 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여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망원경의 예를 들어갖고 It is a familiar principle from conventional stargazing telescope under the dim lighting of the lights in a larger mirror라는 얘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Larger mirror allows you. 그러니까 larger mirror가 여기서 얘기하는 비주얼 프로세싱 시스템의 사이즈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뒤에는 뭐 레티나 이런 얘기 나오고 망막. A larger retina가 larger mirror 이렇게 된 거죠. Allows you to receive more light to compensate for. Okay, compensate for 알아두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 뭐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 문장으로는 꼽고 있는 게뭐 여기에 because you really don't want to make the mistake of not noticing the mother rhinoceros hiding in the dark corner of the forest edge when trying to spear her calf에 대한 이 문장 해석이 어려워할 것 같다라는 거 이거 특히 of not noticing the mother rhinoceros hiding 그래서는 뭐 of not doing 뭐뭐 안 하는 것의 잘못 실수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할 때 the mistake of not noticing 이런 부분. 그럼 하이딩이 왜 이꾸라지니 이런 거. 라이노세러스가 하이드를 하니까 숨어 있는 하고 싶으면 숨어 있는 코뿔소 하고 싶으면 라이노세러스 하이딩 인더 다크 이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뭐를 뭐에 중요한 가치를 투자하는 place premium on 이라는 표현 해석 잘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요. 이거 내가 가지고 소방을 했겠다. 중요한 내가 다 밝혀줄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단어에서는 serious make a mistake notice a doing Notice a doing이 나오나? 하이딩이 나오는 거구나. Notice가 지각 동사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기에 하이딩의 형태는 하이딩이든지 하이드든지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다크 코너, forest edge, 숲 언저리, try to spear, calf. Live under 어떤 환경, 어떤 환경에서 산다. Low light condition, place A on B. 그다음에 heavier premium, vision, researcher, imagine, evolutionary response, 진화적 반응. 그러니까 뭐 환경이 어떠니까 거기에 좀더 맞는 개체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들은 사라지면서 눈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Familiar principle. Conventional stargazing telescope dimming light by the same token이 뭐라고? 토큰은 무슨 reason하고 같은 뜻도 되고 또 무슨 뜻도 있다. 징표란 뜻도 있고. Retina receive compensate for enough to do frighten 어쩌고 저쩌고 뭐. 드리네요. 오케이, 33번. It is possible to lie with numbers, even those that are accurate, because numbers rarely speak for themselves. 그래서 뭐?
숫자로 거짓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비록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지만, 왜냐하면 숫자들은 거의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헤이 hey, 도즈 뒤에 이번 도즈 원벌즈 accurate. 그럼 반대말은 부정확하는 inaccurate, accurate, inaccurate. 레얼리에 대한 얘기 내 안에 낫 있다. 오케이. 숫자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짓말 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가주어, 진주어, it, try. 그 다음에 they need to be interpreted by writers. 그래서 작가라고 하기 좀 이상하지 않냐? 글자를 쓴 사람에 숫자를 쓴 사람에 의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데이에 대한 얘기. 숫자는 need to be interpreted by writers. 숫자는 그 숫자를 쓴 사람에 의해서 해석 이 사람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And writers almost always have purposes that shape the type the interpretations. 뭔 소리?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은 거의 항상 조절을 하신다. 오케이. 그래서 shape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purpose. For example, you might want to announce the good news that un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stands at just a little over 5%. 예를 들어, 너는 발표하기를 원한다. 미국 평균 실업률이 겨우 뜻에 대한 얘기 그만. 예, 동격에 되시고요. 더 굿뉴스하고 뒤에 있는 굿뉴스하고 내용하고 똑같은 동격. 예를 들어 You might want to announce the good news. 희소식을 전하고 싶어 한다. 오늘 미국의 실업률이 stands at just a little over 그래서 한 5% 정도밖에 있다 라는 소식. 실업률이 매우 낮습니다. 취업률이 높습니다. That means 55% of Americans have jobs. Unemployment rate much higher than that of most other industrial nations. 그것은 의미 없다. 95%의 미국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고용률은 그 다른 산업국가들보다 다른 대부분의 산업국가들보다 높다. 여기서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이거지. 대세한 얘기.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오브 아메리카 much higher than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오브 most other industrial nations. But let's spin the figure another way. 하지만 다시 보자. 또 다른 방법들. figure. 알려줘. 이게 숫자, number. figure가 number란 뜻도 있어. spin.
원래는 회전시키다, 돌리다는 뜻이죠. 오케이, 숫자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In a country of populace as the United States, unemployment at 5% means that millions of Americans don't earn a daily wage.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는 그 5%의 실업률은 의미없다. 제지하는 것은 미국 1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기본 연금을 벌지 못한다라는 의미였다. 기본이란 말이 어딨어? 아, 주간으로 되는 거 위클리? 네, 미국인들이 매일의 임금, 매일매일 먹고 살돈 일당 그래. 하루 살아나갈 돈도 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5%밖에 실업률이 안 되요라는 얘기는 뭐한 100명 사는 동네에서는 5명인데 미국같이 큰 동네에서는 5%가 먹고 살 돈이 없다는 건 인구수로 따지면 크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in a country as populous에 대한 얘기죠. 인기 있는 popular고 인구가 많은 populous고 전부 다 population 뭐 이런 것들로 좋았습니다. 인구가 많은지 인기가 많은 아닙니다. means는 왜 equal하냐? 실업률 5%가 주어 대신 왔으니까. 건반되는 대시고요. Millions of dollars. 그다음에 indeed, one out of every 20 adults who want to work can't find it. 실제로 그 매일 20명 모든 20명의 성인들 중 1명은 일하기 원하는 1명은 그 일을 찾을 수 없다. 예, 이에 대한 얘기. Work. Okay, one out of every 20 adults. 여기에 얘는 왜 꼬라지야? 원어민 복수형이니까 원어민 복수형은 뒤에 주어가 원이니까 선행사 탈수. 아, 여기서 주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선행사가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 20명마다 1명. 나 그러면 20만보다 한 명이면 20분의 1이잖아, 그렇지? 곱하기 5하고 곱하기 5 하면 되겠지. 5%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one out of every 20 adults가 5% of adults. 이 표현 5% of를 이렇게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want equal을 내야 되는 거. 그다음에 is는 work 대신 왔고. Okay, suddenly that is a sobering number. 갑자기 그것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숫자였다. Okay, sober, 정신 들게 하다겠죠. Okay, 갑자기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And as you can see, the same statistic can blank. 그리고 네가 깨달을 수 있는 바와 같이 똑같은 통계학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야 5%가 얼마 안 되네. 오,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구가 크니까 5%도 엄청난 숫자가 굶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똑같은 통계가 뭐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뭔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그 전체 숫자를 보면 뭔가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데요. Can be influenced by the data collection strategy. 얘가 들어가면 뭔 소리가 돼버려? 똑같은 통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서. 수집한 데이터에 의해서가 바뀔 수 있다? 데이터 수집에 영향을 받을 수 얘는 왜, 얘 단어 뜻이 뭔데, 스트래티지? 응? 통계적으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 보이냐?
이제 스트래티지도 몰라, 스트래티지? 어? 전략. 전략이자 전략. 데이터 수집 전략에 의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답은 아니고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수집할까에 대한 전략에 따라서 똑같은 통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겠고. Be cited as a cause for celebration or shame. Can be cited. 이용될 수 있다. 인용될 수 있다. As a cause for celebration or shame? 그 축하 또는 부끄러움을 원인으로 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 이거 참 대단한 일이네. 엄청나게 실업률 낮은데요. 한데. 그게 아니고, 5%나? 데일리 웨지를 못 벌고 있다고? 엄청난 숫자인데?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셀러브레이트를 할 수도 있고, What a shame. 정말 큰일이군.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 큰일 났군. 할 수도 있다. 2번이 답이겠네요. Be obtained from different experimental data can be obtained. 받아줄 수 뭐로부터? 있다. 다양한 시험적 오케이. 뭐, 실험적 데이터 이런 얘기 안 했고요. Experimental data 이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뭐를 일으킬 수 있다. 오케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있고. Trigger minimum wage protest across the U.S. Trigger 뭐 시킨다? 같은 말. 코즈. 그럼 미니멈 웨지 프로테스트 뭐를 촉발시킨대? 최소의 오케이. 최저임금 시위. 최저임금 올려달라. Across the US 미국 전역에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촉발시킬 수가 있다. 최저임금 요구는 일단 직장이 있어야지 요구할 거 아니야. 직장도 없는데 무슨 최저임금을 요구하겠어.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 일단, stands at just a little over 5%. 잘못 먹었어. 여기에 stands 뒤에 어떤 식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가 스테이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t's spin the figure에서 figure가 number라는 점. 수치, 숫자. 그 다음에는 예. 5위에서는 풀 원셀프에 대한 얘기,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인터프리트 목적 의도 해석 번역 인터프리테이션 그다음에 실업 취업률 스핀이 쇼의 뜻도 된다. 그러면 스핀하고 바꿔 쓸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 만나네. 데몬스트레이트 또 매니페스트 쇼 피규어의 다양한 의미, 수치, 숫자도 있고, 인물, 모습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고민하다. figure out 또 알아내다라는 뜻이고, find out 하고 같고요. 피규어의 뜻이 중요하겠네요, 여기서는. 숫자라는 뜻이 잘안 쓰이는데 쓰겠고요. 수치,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populous.
100%의 또 다른 표현 방식? 5%를 여기서 또 어떻게 표현했더라? One out of every ten others. 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기 하다. Sober. 통계. Statistic. 지금 네 나와 보이는 너의 요즘의 문제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보고 있어. 그냥 뭐 이게 그거지 뭐 이러고 있어. 전략. 너 뭐야 클래스 카드로 단어 공부 졸라게 열심히 해놓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따위까지 너무 자주 집어넣으니까 막 헷갈리고 그런 것 같아. 고정부. 뭘 자주지? 자주는 아니지. 일주일 안 뭐 일주일 두 번은 넣지 않는데 오늘 많이 쳐. 지금 잠도 못했어. 인용되다. 사이트. 인용되다. 아, 비사이트. 일으키다 두 가지. 커즈 트리거. 유감스러운 일. 쉐임. 얻다. 쉐. 말고. 오케이. 또는 최소 임금. 미니멈 웨이지. 웨이크 프로테스트. 미니멈 웨지가 최저 임금. 그럼 최대 임금 맥시멈 웨지. 시위. 프로테스트. 그다음 34. When Charles Darwin developed his theory of natural selection, he created a picture of the evolutionary process in which organismic adaptation was ultimately caused by competition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Charles Darwin이 그의 자연선택론의 이론을 발달할 때 그는 만들어냈다. 진화의 과정에 대한 그 유기체의 적용. 유기체가 적용되는 공격적 경쟁에 의해서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을 통해서 발생되는 공격적인 적용. 오케이, 그래서 theory는 뭐고? principle은? natural selection? 그 다음에 evolutionary process? in which에 대한 얘기? 여기서 시작했고 끝은? ultimate까지 리프로덕션까지 그쵸? 아 맞네. 워즈 얼티메틀리 이렇게 되냐? 워즈 코즈드가 붙어 있어야 될 거야. 리프로덕션, 컴피티션. 오케이, 찰스 다윈이 자연 선택선을 이렇게 막 점점점점 개발해 나갔을 때, 전대 시켜 나갔을 때, 그 어떤 뭐 픽처,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뭐의 그림이냐면 진화적인 과정이죠. 진화 과정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유기적인 유기체적인 어떤 적응이 궁극적으로 유발되어진다, 발생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뭐를 위한? 생존과 번식을 위한 어떤 투쟁에 의해서. 결국 그러니까 살려고 투쟁한 것 또는 새끼를 낳으려고 투쟁한 것에 의해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진다? 진화적인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림을 그려놨다. 됐습니까? 가설, 이 그림을 그려놨다는 얘기는 이게 가설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 거 아닐까? This biological struggle for existence bears considerable resemblance to the human struggle between businessmen who are striving for economic success in competitive markets.
뭔가 다른 데 비유하고 있죠, 지금. 경쟁 시장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비즈니스맨 사이에서 투쟁하는 사람과 유사한 지었다. 오케이, 그래서 existence, struggle for existence, struggle for existence. 생존을 위한 투쟁. bear, 품다, 뭐 가지고 있다, 매 속에 가지고 있다, 곰 아니고 곰들 뭐 있고, 분명히 고딩인데도 이거 곰들 이런 의미도 있겠지? 듣겠다. 그건 아니고 품고 있다. 그 다음에 considerable, resemblance to, 뭔가에 대한 접촉. 오케이, 그 다음에 strive for, 뭐뭐에 대한 노력. strive for니까 노력하다겠지. 뭐뭐를 for 이하를 이루려고 노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존재, 살아남기 위한 투쟁, 생물학적 과학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뭐를 가지고 있다. has의 뜻이야, has. 상당한 유사성, 인간의 투쟁과의 상당한 유사성. 뭐 사이에서? 사업가들 사이에서의 투쟁. 뭐 사업가는 사업가인데 뭐 하려고 하는, 경제적 성공을 쟁취하고자 하는 S는 어디에서?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economic success를 strive for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맨 사이의 인간들의 struggle과, 저 앞에서 얘기한 struggle for existence가 엄청나게 닮아있다. considerable has considerable resemblance를 갖고 있다. Okay. Long before Darwin published his work, social scientist Adam Smith had already considered that in business life, competition is the driving force behind economic efficiency and adaptation. 다윈이 그의 작업물을 편성하기 오래 전에 사회과학자 아담 스미스는 이미 고려했었다. 사업에서 경쟁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경제적인 효과와 적인 지혜. 그래서 다윈이,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에 대한 어떤 책을 뭐 이거 뭐 출판하기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이전 사람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사회과학자 아담 스미스가 이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데디아를 사업에서 경쟁이 the driving force, 키다, competition이 키다, driving force 키다, behind economic efficiency and adaptation, 경제적 어떤 효율성과 적응에 있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뭐 경쟁에 의해서 뭐 사업이 도태되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다. It is indeed very striking how both the ideas are on which the founders of modern theory in evolutionary biology and economics based their main thought.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고 싶은 거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 그것은 실제로 매우 무엇다. 파워플랜트 한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뭐 how similar, 얼마나 그 아이디어가 비슷한지, how confusing, 얼마나 뭐 헷갈리는지, how unrealistic, 얼마나 그렇죠, how conventional, 얼마나 전통적인지. 오케이, 얼마나 컴플렉 복잡한지. 여기는 시뮬러가 답이죠 뭐. 맞았어. 맞았죠. 오케이. 근데 이거 보지 말았어 솔직히. 위에 찰스 다윈 나오고 밑에 아담 스미스 나오고.
자랑이다. 돈만 검은지였어. 스트라이킹의 잇에 대한 얘기. 예스. 아담 스미스와 찰스 다윈 누군가 이제 자연스럽게 매치어 솔루션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그럼 진주 진주 어딨어?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진짜 주어져. 하우에 대한 얘기. 얼마나 행사 하고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부터 내가 방금 표시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간접 의문문 간접 절이고, 간접 의문문 절은 명사절이니까 주어를 할수 있는데 너무 길니까 뒤로 갔잖아. How, 얼마나 뭐뭐한지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시작했죠? 그럼 끝은? 까지 여기까지 갔죠? 그럼 선행사는 디아이디어즈죠. 얘는 뭐지? 경제 기초 아니면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뭐 얼마나 그 생각들이 어떤지 비슷한지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 모던 띠어리 진화와 그리고 경제에서 뭐 근대적인 이론의 설립가들이 뭐 했던 설립가들이 이거 되려면 동사가 있어야 돼. 이게 동사잖아. 얘가 그러니까 on which they based their main thoughts. 그가 그들의 주요 그들의 생각을 주요한 생각을 뭐 했던 기초를 마련했었던 아이디어가 얼마나 유사한지라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뭐 develop his theory의 뜻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어떤 가설을 어떤 설을 전개하다, 발전시켜 나가다 이런 뜻으로. 그다음에 이 부분에도 했어. Considerable resemblance to the human struggle. 뭐뭐 엄청나게 닮아 있는. 별 재미 없죠? 그다음에 driving force be competition is the driving force behind economic efficiency and adaptation. 마지막 문장, 우리말 해석은 진화생물학과 경제학의 근대이론 창시를 그들의 주된 견해의 근거로 둔 사상이 얼마나 서로 유사한가. 그들이 근거로 했었다. 그들의 생각을. 인데, 다짜 떼버리고, 그들이 그들의 주된 생각을 근거로 했었던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비슷한지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그랬네요. 베이스드는 주어가 더 파운더스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관계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얘는 왜 달려 있어? They based their main thoughts on the ideas.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주된 생각을 그 아이디어 위에서 베이스 기초를 세웠다. 베이스 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연 선택설. Theory of natural selection. 오케이. 그다음에 진화 과정. 경쟁 시장. Competitive market. 뭐뭐를 위해 노력하다? Strive for. 번식? Reproduction. 생존 경쟁? Struggle or existence. 사회과학자? Social scientist. 비현실적인? Unrealistic. 효율?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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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전에 추진력. 추진력 끌고 가는 힘. Driving force. 생존 경쟁. 커버를 오고 그리스. 뭐래? Struggle for existence. 뭐래? 관습적인. 컨벤션. 관습적인 게 뭔데? 컨벤션. 그 대대로 전통. 하던 대로 하는 거. 약간 공무원들이 하는 거. 상당한 유사점. 리전버리스. Considerable resemblance. 고려하다. 상당한. Remarkable, significant. 오케이, 35. In the 1944, the German rocket bomb attacks on London suddenly escalated. 1944년에 독일인들은 로켓 공격을 했다. 런던에다가 갑자기 3층 어택에 대한 얘기. 왜 저거는 젊은이 주로 더 젊은 로켓 빵이 좋아. 좀 에스컬레이티드. 언제 있었던 일? 과거에 그럼 왜 어택 쓴대? 과거에 사실. 아, 과거의 사실 현재 시제로 하죠. 이 어택은 명사로 쓰였어요. 어택스가 에스컬레이티드 했다 이렇게 해야지. 1943년 독일의 로켓 폭탄 공격이 런던에 대한 로켓 폭탄 갑자기 증가했다. 그렇습니까? 뭐 갑자기 왜 증가했는지 얘기하겠죠. Over 2,000 V1 flying bombs fell on the city, killing more than 5,000 people and wounding many more. 그래서 뭐 이거 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2차 때 V1 그 날아가는 폭탄들이 도시에 떨어졌다. 5천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되었다. 예, 그래서 플라잉 왜 조꼬라지고? 폭탄이 날아가면서
오케이. 이거 괴를 꾸며줘야 되니까. 킬링 왜 조꼬라지야? 군사고물이고. 그 다음에 얘왜 이꼬라지야? 오케이. 그래 또 수업했는 거라고 잘하네. Somehow, however, the Germans consistently missed their target. Bombs that were intended for tower bridge or Piccadilly would fall well short of the city, landing in the less populated suburbs. 동네 이름이겠지 뭐. 그쪽에다가 떨어진 그쪽으로 일본 함축함들은 떨어졌고 했었다. 좀그 도시에 각그 안달이 되고 사람 수가 줄을 교회도 증 대에 대한 얘기 그런 축격 보내드리면서 시작했으면 끝은 여기 떠올 우드에 대한 얘기 이렇게 웰에 대한 얘기 잘 떨어졌어? 웰이 숄츠를 꾸며주고 있죠. 헐못못못 미치게 헐헐못 미치게 랜딩 랜딩은 왜 적고라지겠냐고 군사구문 떨어지면서 떨어 착륙함 착륙 뭐폴 착륙은 이상한데 폭탄이 뭐 착륙해 떨어지면서 폴리겠다 populated 바꿔 쓸수 있는 거 오늘 만났죠 suburb 반대말 Auburn, suburban, urban, urban은 뭐야? urban. 오케이. 그래서 원래 중심가를 때리려고 했는데 촌 동네만 열심히 때리고 있더라. This was because in fixing their target, the Germans relied on secret agents they had planted in England.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된 내용은 그 독일인들을 일어난다 비밀 요원들이 그들이 영국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픽스에 대한 얘기 그러면 그들의 목표물을 고치는 거죠? 수정하다. 확정하다야, 확정하다. 픽스, 고정시키다. 그래서 여기 픽싱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야? deciding, in deciding their target. 목표물을 정, 그 다음에 in doing에 대한 얘기. by doing은 실험이네. 할일 없었는데 집에 가야 되겠네. 뭐뭐 할 때, in fixing their targets 할 때, 목표물을 결정할 때, 독일 놈들이 relied on secret agents, 뭐 비밀 요원들한테 의존했는데, they에 대한 얘기. The Germans, 영국에다 심어놨던 비밀 요원들에게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This was because they did not know that these agents had been discovered and that in their place, English controlled agents were giving them subtly deceptive information. 뭐. 이러한 요인들이 발각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수. 영국 스파이, 영국의 그 문의 스파이들은 주어졌었다. 그들에게 유리하게 거짓된 정보들이 주어졌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nd that in their place는 그리고 그들 대신에야 생각이 있잖아요. 젊은 독일인 때문에 젊은이잖아. 왜 저 게르만이라고 젊은이라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쥐들은 게르만이라고 읽겠지. 독일어로 오케이. 얘는 왜 이 꼬라지야? 주어지는 거니까. 영국에 투입, 영국에 의해 조정된 에이전트가 주는 거니까. 아, 수동태야. 댐에 대한 얘기. 서브. 디셉티브. 오케이. 뭐 false information. The bombs would hit farther and farther from their targets every time they fell. 그래서 뭐. 대기에 대한 얘기. 이 독일 놈들이 떨어져? 하늘에서 아, 독일이 떨어지냐? 뭐 영어로 개그 아냐? By the end of the attack, they were landing on cows in the country. 대기에 대한 얘기. 왜 이 꼬라지야? 밤이 랜드를 하니까. 시골에, 이건 시골이야, 시골. 시골에 있는 소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오케이. 뭐, 어떻게, 뭐, 떨어지면 알아서 처리했겠지, 뭐, 해체해봐 나와가지고. 오케이. 바이 블랭크. 바이 블랭, 바이 전부 두잉이니까 뭐뭐 함으로 써겠네. The English army gained a strong advantage. 영국군이 뭐 했다? 오케이, 이건 뭐 함으로써, 속여먹음으로써네. By feeding the enemy wrong information. wrong에 대한 얘기. 오케이, 같은 말. 또. 뭘 또 봐. deceptive. decepticon 몰라? 기만적인 놈들. 어? being honest with the public. 모함으로써 영국 대중인 대 대중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밝힘으로써 retreat consistently 있게 okay. 36까지 하자. 네? 왜? 왜 벌써 시계를 차고 지랄인데? 집에 가겠다 이거 지금. 왜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 안 하면 못해? 네? 막 욕 먹으면서 하면 되잖아. 한번 해보자. 그 정도야. 응? 응?